기억은 다 더러운 거죠. 다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억은 그냥 기억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뭐몇년 전에 어떻게 했어라고 기억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기억을 현존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본 사람이 현존한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존한다. 그게 전부 기억에 의존한 것이죠. 21년 12월 16일 금강경법회 시작하겠습니다. 23분 정심행선분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여 착한 행동을 한다. 마음을 깨끗이 하여 착한 행동을 한다. 또 수불이야, 이 법은 평등하여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으므로 그 이름을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한다. 나 사람 중생 목숨 없이 온갖 착한 법을 닦으면 바로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는다. 수불이야, 이른바 착한 법이란 여래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한 법이 아니라 그 이름이 착한 법이라 하시느니라. 마음을 깨끗이 하여 착한 행동을 한다 했습니다. 착한 행동을 한다. 착한 행동이 뭐냐? 불교에서 말하는 착하다 하는 것은 이 뭐라고 할까, 이 반야의 자리에 기반한 모든 것이 착한 것입니다. 악하다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중도 자리에서의 모든 언행은 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착하다, 착하지 않다는 행동에서 나온, 그런 생각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생각을 떠난 행동, 생각 이전 자리에서의 행동은 전부 착한 것이고, 생각에 기반한 행동은 착하지 않은 거죠. 생각, 그렇다고 뭐 생각을 하지 않고 생각 없이 바보가 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 행동, 생각이라는 것은,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 분별심을 말하죠. 분별심에 따라가지 않은 행동. 분별을 하지 않고는 살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분별을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분별 안 해야지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분별을 내가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 생각 나기 이전 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래 자리에서의 모든 언행은 착한 것이죠. 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깨달은 뒤에 모든 언행은 업이 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 깨닫는다는 것은 그 사실을 깨닫는 거죠. 본래 사실을 깨달으면 분별심, 선악, 즉 이쪽과 저쪽 있는 그 생각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집착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업이 되지 않죠. 착한 행동. 또 수보리야, 이 법은 평등하여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으므로,
높다, 낮다 하는 것은 우리 판단이죠, 판단. 어떤 기준에 의한 판단이잖아요. 그 기준이 원래는 없으니까. 본래는 기준이 없죠, 본래 자리에서는. 본래 자리라는 게 따로 뭐 본래 자리라는 게 있어서 본래 자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참, 말로 설명할 수는 없다. 왜 설명할 수 없느냐? 설명이라는 것은 분별심에 기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죠. 가만히 보면 아침에 눈 떠서 하루 종일 사는 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대략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죠.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식사하고 출근하고 사람 만나고 할일 하고 또뭐 저녁에 자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잘 보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지금 일어났는데 일어난 게 없죠 지금 보니까 일어났다 하는 기억만 있지 회사에 출근했다 그럼 출근했었는데 지금 출근했었다는 기억만 있지 분명히 출근했는데 출근했다는 사실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아침밥을 먹었다, 점심밥을 먹었다, 기억 속에만 있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먹었다는 게 아니라, 먹은 바가 없지 않습니까? 먹었지만, 사실로는 먹었다는 사실이 어디에 지금,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잘 보면, 전부 기억뿐이죠. 과거라는 것은, 지금 이 시점 이전의 것은 전부 기억뿐이죠. 기억인데도 우리는 그것이 생각해보면은 기억인 줄 아는데 생각해보지 않으면 기억인 줄 모르고 그 속에서 빠져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누구하고 만났다 그러면 그건 기억이죠. 그런데 우리 기억 속에는 가족도 있고 뭐, 세상도 있고, 우주, 세상을 우주라고 한다, 우주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보면 다 기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라고 하면서 기억 속에 빠져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점 이후에 미래도 마찬가지죠. 전부 생각 속에 있죠. 우리 다 압니다, 상식적으로.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다. 이 불이 꺼져버렸어요. 다 아는데, 머리로는 다 아는데, 실제로는, 기억 속에서 살죠. 온통 기억입니다. 기억을 빼고 나면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막연하게 현재라고 하지 어느 시점을 현재라고 할수 있습니까? 현재라고 하는 순간 현재는 없는데 온통 기억뿐이죠. 자기의 기억 속에서 살고 있는데 기억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것이 전부 현존한다 라고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한테 말하면은 누가 이 말을 곧이 듣겠나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말씀을 안 하려고 하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그런 기록이 있는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하게 됐죠. 네, 누군가는 알아들을 것이다 해가지고 우리도 지금 기억 속에서 살죠. 온통 기억 속에서. 그래서 실제로는 마음을 깨끗이 하여 착한 행동을 한다 했지만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기억
기억에 빠져 기억인지 실제인지 구분해라 이거죠. 그럼 실제는 뭐냐? 없습니다. 실제하고 기억을 구분해라. 현재는 실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져지는데 1초 전은 지나가서도 지금은 이렇게 만져지니까 실제이지 않습니까? 하겠지만 그것도 기억이죠. 그것도 우리의 이 기억은 워낙 리얼해서 너무 너무 사실적이어서 그 기억 같지가 않고 현재 현존인 것 같잖아요. 무엇 하나도 기억 아닌 게 없죠. 마음이 깨끗이 하여라고 했는데 마음은 원래 깨끗한 겁니다. 깨끗하다는 게뭐 더럽다는 것에 반대되는 말이겠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더럽다는 것은 뭔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집착 이거. 그러니까 뭔가 존재한다. 우리 기억은 다 더러운 거죠. 다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억은 그냥 기억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뭐몇년 전에 어떻게 했어라고 기억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기억을 현존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본 사람이 현존한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존한다. 그게 전부 기억에 의존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기억에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다시 만났을 때에 대하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내용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나타났을 뿐인데 그 기억에 집착해서 저 사람은 이제 저런 사람이다. 예.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알기는 알지만 거기에 전혀 함몰되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전혀 함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1%도 그 기억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 알기는 알죠. 기억은 하고 알긴 알지만 그러면 마음에 아무 괴로움이 없죠. 집착이 없는 거니까.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거 없죠. 원래 마음이 깨끗해서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깨끗하잖아요. 찾을 수가 없잖아요.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깨끗하다 하는 겁니다. 뭐 깨끗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존재한다라고 할수 없다 이거죠. 존재한다라고 할수 없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고는 다릅니다. 존재한다라고 할수 없다. 존재하는 것 같은데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수 있느냐? 그것도 고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없고 존재한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분별해서 말할 수 없다. 그냥 다만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숨도 쉬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졸리면 자고 사람 만나고 다 하는데 그것을 한다 하고 있다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딱 규정해서 말할 수가 없다. 이 법은 평등하여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으므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 깨끗하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그 이름을 위없는 낮은 것도 없으므로 그 이름을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한다. 무상 정등 정각. 무상 정등 정각이 그냥 항상 우리가 무상 정등 정각임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사로잡혀서 사니까 무상 정등 정각이 아닌 속에서 살죠. 실제로는 무상 정등 정각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깨끗해서 아무것도 그냥 나타난 상임에 불과한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산다. 그런데 이 법은 평등하여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으므로 그 이름을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것이 그렇게 뭐 금강경이다 하면은 나하고는 거리가 먼 아주 공부
공부가 대단한 뭐 무슨 뭐 부처님의 말씀이다라든가 그런 것도 다 고정관념이죠. 그냥 금강경인 거죠. 그냥 금강경. 나 사람 중생 목숨 없이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 목숨 없이 온갖 착한 법을 닦으면 나 사람 중생 목숨이 없죠. 나라는 것도 생각했을 때 있고 사람이라는 것도 생각했을 때 사람이고 중생이다 뭐 목숨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있죠. 이게 없죠. 이것이 없는 것이 착한 법이죠. 착한 법. 온갖 착한 법을 닦으면 일체 선법을 닦으면 바로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는다. 바로 뭐 닦아 닦으면이라는 게뭐 닦을 게 있어서 닦는 게 아니라 깨달아라는 말이죠. 그 진실을 깨닫고 보면 이런 거는 본래 없다. 없는데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온갖 착한 법을 닦으면 바로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는다. 수보리에 이른바 착한 법이란 여러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한 법이 아니라 그 이름이 착한 법이라 하시느니라. 착한 법이란 착한 법이 아니라 착한 법이라는 게 선법이라는 게 있다면 또 깨끗한 게 아니죠. 선법이라는 것도 말해서 선법이지. 선법이라는 것이 가르치기 위해서 방편으로 선법이라고 하는 거지. 선법에 해당되는 것은 그럼 있냐? 선법을 닦아야 된다 할 것이 있냐? 그런 것이 있다면 또 깨끗하지 않은 거겠죠. 선법이라는 것 또한 그 이름이 선법이다. 착한 법이라는 것 또한 착한 법이 아니라 그 이름이 착한 법이라 하시느니라.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료하지 않습니까? 뭐 군더더기도 없고 앞과 뒤가 없고 전부 아닙니까? 이게 전부. 이것이 이 불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전부입니다. 색이공이다 하는 말이나 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불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항상 한 가지죠. 이 기억 속에서 기억에 집착해서 사는 거죠. 뭐 생사다 하는 것도 생각 아닙니까? 생사라는 생각을 했을 때 생사가 있지. 우리 평소에 생사가 없잖아요. 그냥 뭐 친구하고 만나서 놀때 생사가 있나요? 없죠. 실제를 한번 보시자 이겁니다. 항상 생사 생사 생사라고 한다면 순간 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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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이 너무나 찰나여서 찰나라는 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 아니죠. 무엇이 있다 짧은 순간이 존재한다면 그것도 깨끗하지 않은 거죠. 뭔가 존재한다면 깨끗하지 않은 거니까. 근데 찰나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순간을 방편으로 순간이다, 찰나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일체가 다 이미 깨끗한 겁니다. 다 깨끗해요. 나는 깨끗하지 못하다. 아무리 우겨도 깨끗합니다. 청정하다. 청정하다, 순수하다 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티끌도 없다 얘기입니다. 다 기억에 사로잡혀서 그러는 겁니다. 기억에 사로잡혀서 사로잡힌다고 말하는 이유는 사로잡히지 않으면 뭐라 할까요? 그 영화를 보는데 영화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냥 사로잡히지 않아도 영화는 보이죠. 보이고 그 스크린에 나타난 그 영화는 보이고 또그 스토리도 다 보입니다. 압니다. 스토리를 모르는 바보가 되는 게 아니죠. 알죠. 다 보이고 알지만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영화에 빠져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빠져들면 그것이
정말 현존이 되어서 그 속에서 못 헤어나지 않습니까? 실존, 100% 실존으로 느껴지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영화 보이는 줄다 알고, 무슨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구나 다 알지만, 마음에는 전혀, 요즘 말로 1만큼도 집착한 바가 없으면 다만 영화일 뿐이다. 다만 영화일 뿐이다. 다만 영화일 뿐이다. 그러니까 현실이 다만 영화일 뿐이라면 그뭐 사람 만나면 이야기하고 할일 있으면 하고 뭐 하루를 살겠지만 거기에 전혀 정말 1만큼도 빠져들지 않는다면 마음에 무슨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그 무슨 뭐그 특이한 아주 특별한 우리 생활 중에 막 특별한 행동, 막 특기한 능력, 그런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본래가 이렇게 깨끗하다, 이미 깨끗하다, 나의 수행과는 상관없이, 원래 항상 깨끗하다, 깨닫고 보면.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이 전부입니다. 첫째도 깨달음, 둘째도 깨달음, 셋째도 깨달음, 마지막도 깨달음. 뭐 첫째, 둘째, 셋째, 마지막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오직 깨달음 뿐이다 이겁니다. 깨달아라, 언제나 지금 깨달아라.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나는 깨달았다는 기억이지. 나는 깨달았습니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라는 사실이 있다면 그거는 깨끗하지 않은 거죠. 청정하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 기억에. 그러니 언제 깨닫습니까? 지금. 지금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마음을 깨끗이 하여 착한 행동을 한다 하는 것은 지금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지금 깨달아서 하는 모든 언행은 착한 행동이기 때문에. 왜 착한 행동이냐? 아무 것에 집착한 바가 없기 때문에 깨끗한 행동이란 말입니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착한 행동은 청정한 행이다. 같은 겁니다. 청정한 행은 어떤 행입니까? 깨달았을 때에는 청정한 행이죠. 뭐 절에 가기 전에 옛날에 연세 드신 분들 그랬죠. 어머니들이 옛날에 절에 가기 전에 뭐 일주일 동안은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저런 것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안 먹고 저런 것도 안 먹고. 그것도 물론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가짐입니다만, 그것이, 청정행은 아닙니다. 어떤 음식은 더러운 음식이라서 안 먹어야 된다? 어떤, 뭐, 비린 음식은 뭐, 더러워. 그거는 인간의 생각에 비린 거지. 비린 거든, 안 비린 거든, 이 세상 그 자체가 청정하기 때문에, 이미 다 청정하기 때문에 우리 판단에 이런 거는 좀 청정한 음식이겠지, 또 이런 거는 좀 청정하지 못한 음식이겠지 하는 건 인간의 판단에 그런 것이지 일체가 그대로 공하기 때문에 뭐다 청정한 음식입니다. 청정하다고 하면 일체가 다 청정한 음식이고 청정하지 않다고 하면 일체가 다 청정하지 않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판단으로 나눈 것이지. 선과 악도 우리 판단으로 나눈 거죠. 선도 존재하지 않고 악도 존재하지 않죠. 전부 생각 속의 일일 뿐이죠. 기억 속의 일이다. 그래서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다. 원래. 지금, 원래라는 건 지금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나는 지금 더럽다가 아니고 지금 이미 지금 그러하다. 근데 너가 착각에 빠져서 이런 줄을 모르고 있다.
지금 그렇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그랬는데 더럽혀졌으니까 수행으로 청정하게 만들어라가 아니고, 수행 하나 안 하나 원래 한 티끌도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됩니다. 깨달으면. 나 중생, 나 사람 중생 목숨 없이 온갖 착한 법을 닦으면, 깨달으면 이 말입니다. 깨달으면 바로, 그러니까 절한다고 닦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절을 한다는 것은 겸손한 행동인 것 같죠. 그래서 절을 많이 하면은 내 업보가 씻겨진다. 원래가 공해서, 반야심경에 색이 공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가 공해서 업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기억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업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도 이것밖에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이미 청정하다. 항상 청정하다. 청정함 밖에 없다. 왜? 한번 보십시오. 일체가 색이 공하기 때문에 안 청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착각에 자꾸 빠지는 겁니다. 기억 속에 빠지는 거예요. 실제로 사실을 봤을 때도 기억밖에 없죠. 지금 기억이 없다면 무엇 하나 존재합니까? 무엇 하나. 그러면서도 자기 기억, 자기 판단, 자기 아르마리, 자기 생각, 생각 속의 일을 철석같이 100% 실존이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못 헤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헤어나는 게 해탈입니다. 해탈, 벗어난다. 속박에서 풀려난다. 무슨 속박에서 풀려나느냐? 기억이라는 속박에서 풀려난다. 그런데 그 기억에 의존해서 아상을 가지고 야무지게 내 기억에 따라 판단하고 살지 않으면 혹시 잘못 사는 거 아닌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바보가 되는 거 아닌가? 뭔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기고 철저하게 자기 기억이 맞다고 막그 속에서 빠져서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내 기억이 맞다고 내 아르마리로 가르치고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아이들에게 이 진실된 법을 가르쳐 준다면, 교육을 이거를 한다면, 그러니까 세상 사는 법만 가르치죠. 교육에서는 뭐딱 보면 세상 사는 법도 아니죠. 세상 사는 데 필요 없는 것조차도 많이 가르치는데, 뭐 어쨌든 세상 사는 법이라 치고 그것만 가르치지 이 진실은 가르치지 않죠. 진실이 뭔지를 어른들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희들도 속박에 묶여서 여기서 헤어날지 말고 살아 라고 가르치는 거라고 가르쳐. 너희들도 헤어나지 말고 살아라. 여기 꼭 묶여가지고 그러고 살아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른들이. 수불의 이른바 착한 법이란 여력에서 말씀하시기를 착한 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딱 착한 법이라고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착한 법이 아니라 왜 있는 게 아니냐 찾아보십시오. 있는가 뭐 하나라도 증거를 찾아보십시오. 이러이래서 아니다라고 제가 설명하는 것은, 지금은 여러분들의 고개가 끄덕끄덕여지고 이해가 될지 몰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관찰해보고 자기가 터득해야 그게 힘이 있는 거지.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터득하게 하려고 하는 시간이지, 제가 뭔가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이러니까 이렇게 아십시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지요. 착한 법이 아니라 그 이름이 착한 법이다. 모든 것이 그 이름이다. 이름이 그것이다인데, 이놈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기억이 나쁜 거 아닙니다. 기억은, 기억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닌데, 즉, 영화에 어떤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지가
다 알아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닌데, 그것이 떡하니 존재하는 줄 알고 그 집착이라 하죠. 그 집착되어서 자유롭지 못한 게 기억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 아닙니까? 모든 게 기억 아닙니까? 0.1초 전도 다 기억이니까. 그게 기억이지 진짜 있냐? 그거는 자기가 지금 은관법계성을 해보면 바로 알수 있죠. 지금 찾아보면. 그래서 항상 증거가 여실히 증거가 역력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코앞에 증거가 역력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 증거가 확실한데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을 그 증거를 볼수 있도록 해주면 탁 벗어나지 않습니까? 증거를 볼수 있도록 해주면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증거를 볼수 있도록 이끌어드리는 거죠. 제가 하는 역할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가 안 보이고 자기 기억 속에서 헤매니까 참 재밌죠.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기억은 정말 현실 같고 현실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가 안 보인다. 있는 그대로가 뭔지 알겠죠? 있는 그대로가 안 보이니 괴로운 겁니다. 어찌 이렇게 전도 뒤집어져서 몽상에 빠져 있는지. 기억은 이리도 진짜인 것 같고, 그거는 정말 존재하는 것 같고, 현실은 안 보이는 거지, 현실. 우리가 말하는 현실이란 건 현실 아닙니다. 그건 기억이지. 진짜 현실은 뭐냐? 아무것도 뭐라고 있다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현실이죠. 바로 이거 현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현실이다 하는 거 그거 기억 아닙니까? 기억. 꼼짝 못하죠. 이렇게 말하면. 왜? 증거가 역력하니까. 항상 이 증거는 어디 없어져 버리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항상 증거는 딱 자기 눈앞에 증거가 명확하니까 그래서 증거를 보게 함으로써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증거를 보게 함으로써 그 기억에서 벗어나게 하는 뭐 트라우마다 하는 것도 전부 기억 때문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기억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서 못 벗어나는 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습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화가 습관화가 되어 있어서 기억에서 못 벗어나고 그냥 그 기억에 의해서 그 기억에 따라서 사라지게끔 그렇게 나오죠. 내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해서 이렇게 집디까 그렇게 사라지지 않죠. 그거는 그 업식이라고 하는 기억 그러니까 업식 기억 습관 다 같은 거죠. 그것에 따라서 그냥 행동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생각과 감정이 나오고 이렇게 수동 아닙니까? 수동 나오고 있는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나오고 있는 거죠. 내가라는 것은 착각이니까. 그런데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어제, 지금은 이제 여기 어디죠? 미국.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기억을 해내야 여기가 어디다 하는 거지. 기억하지 않으면 어디나 똑같죠? 근데 기억을 해내면 여기가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지금은 시애틀과는 달리 여기는 아니야. 시애틀 시간하고 같나? 시애틀 시간하고 같나? 시애틀보다 1시간 빨리 가나? 1시간 빨리
아니야, 1시간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 4시 맞죠? 4시 42분. 자,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내야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면 그게 항상 똑같은 겁니다. 항상 똑같아. 그런데 어젯밤에 여기 시간으로 아무튼 불과 몇 시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밤 12시 이후였던가? 12시쯤 됐던가? 어느 분이 이제 어느 분하고 이제 한국의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뭐 들어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죽고 싶다 합시다. 그분은 죽고 싶다. 처음 통화한 분이었었는데,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부터 죽고 싶었다. 근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죽고 싶다. 계속. 그 죽고 싶은 게 너무 간절하다. 그냥 뭐 굉장히 죽고 싶다. 그래서 지금은 죽음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스님한테 묻고 싶다. 내가 정말 죽는 게 맞는지. 그래도 스님한테는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좀 특이한 전화죠. 정말 죽을 것 같으면 말안 하고 죽어버리죠. 정말 죽을 사람들은. 근데 그런 마음이 많기는 많은 것 같아요. 많기는 많은데, 그래도 뭔가 한가득 남은 마음에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본인 인생이니까 본인이 죽겠다 그러면은 뭐 그럼 나보고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없다. 본인 인생이니까 본인 마음대로 알아서 뭐 해야지. 내가 어쩌겠느냐. 첫마디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몇년 전에도 어떤 젊은 청년이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저 지금 죽으려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제 돈도 다 써버리고, 여관방 하나를 얻어서 여기 와서 죽으려고 자살을 지금 시도를 하다가, 이게 이렇게 잘안 돼서 처음이라 그게 쉬운 게 아닌가 봐요. 하는데 자꾸 막 이렇게 미끄러지고 잘안 된다. 그래서 전화를 했다, 이럽니다, 그분은. 그래서 제가 첫마디가 그랬죠.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나보고 와서 그거 좀 도와달라는 거냐? 그랬습니다. 나도 그거 할줄 모른다. 네. 지금 나한테 전화한 이유는 와서 이거 좀, 이거 자꾸 삐끄러지니까 이거 좀 도와달라는 겁니까? 이러니까 좀 멈칫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말할 줄은 몰랐겠죠? 아, 그러니까. 아니, 뭐,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뭐 어쩌라고? 죽고 싶으면 죽어야지. 뭐, 나보고 어쩌라고?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겠다는데,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습니까? 뭐, 어떤 도움을 드리면 될까요? 제가 그랬죠. 살고 싶어서 전화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려고 하면 됩니까? 이러면은, 그래도 힘들어요. 뭐, 나는 죽을 거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보나마나.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 그래서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러다가 뭐 나중에는 자기가 그랬습니다. 스님 뭐 그러면 뭐 살아야 될까요? 뭐 이랬나? 그건 자기가 하는 거지. 내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는데 내가 책임져 줄 수도 없으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라 할수 있겠습니까? 이랬죠. 이제 전화하는 사람 분들은 전부 살고 싶어서 전화하는 거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이제 사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죠. 나는 죽고 싶으면 죽으라 하는데 자기가 자꾸 사는 쪽으로 말을 유도를 하길래 뭐 그럼 살고 싶으면 살든지. 아무튼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쭉 이제 얘기를 했죠. 서로 대화를. 본인이 자꾸 사는 쪽으로 유도를 했죠. 그래서 근데 살긴 살아야 됐으니 그런데 지금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죽으려고. 그래서 그럼 나뭐 어쩌라고? 너좀 이제 어떤 상태냐 하니까 물어보니까 자지멀쩡하고 건강한 상태고. 그러면 알바라도 하면 되겠네. 그래가 뭐 알바 자리가 뭐좀 조건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죽어야 되겠네. 그런 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그때가 겨울도 아니고 여름인가 뭐 날씨 따뜻할 때였고 오늘 당장 알바 자리도 없고 돈은 한 푼도 없다 그래요. 그러면은 어디 가서라도 그 박스라도 깔고 덮고 뭐 자든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의존해서 그냥 막 자기 마음 알아달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이렇게 다 들어주면 자기가 살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러니까 살고 싶으니까 결론은 제가 오늘은 거기 가서 그렇게 박스 구해서 그렇게 자보겠습니다 했어요. 왜냐면 저도 재워줄 데가 없으니까, 저도 제가 그때, 또 절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 와서 자라고 할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끊고는, 그리고는 그 이후로는 전화가 안 왔어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제도 이제 어느 분이 전화 와셔서 그러시길래, 죽고 싶다는 것은, 이 아상이 죽고 싶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아상이 참 불편해요. 아상이란 게 있으니까 참 힘들어, 불편해. 그러니까, 요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요거 죽고, 이게 우리가 죽고 싶다 하는 게, 몸이 죽는 걸로, 몸이 죽고 싶다는 걸로 착각하는데, 실제로 몸이 죽고 싶, 왜냐하면, 죽음이다 하면은 몸이 죽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죽고 싶다는 마음은, 아상이 죽고 싶다는 마음이거든요. 이제, 그래, 또, 어제 그분께는 죽으세요 한게 아니라 또 사람마다 필요한 약이 다르니까 살릴 수 있는 약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죽으라고 죽으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참 대화를 하고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야 되겠습니다. 살아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본인 입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몸이 죽어봤자 몸 죽는다고 아상이 죽겠습니까? 아상은 생각인데 아상은 물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몸 죽는다고 어떻게 아상이 따라서 죽겠습니까? 총 쏘면 아상이 죽겠습니까? 몸이 죽지? 그럼 아상은 남잖아요. 총 쏘아서 아상이 죽을 것 같으면 뭐 아상도 죽고 몸도 죽나? 아무튼 보십시오. 물질만 죽지 총을 쏘면 그 아상이 어떻게 죽습니까? 물질이 아닌데. 그러니 이제 몸은 죽었는데 업식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면 지옥밖에 더 가겠느냐 제가 그랬죠. 그럼 지옥밖에 더 가겠느냐 하니까 스님 법문 들어보니까 지옥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래요. 내가 언제 없다고 했느냐? 깨닫지 못하면 지옥 천당에 있고 깨달으면 진실을 깨달으면 그래서 공부가 깊어져야 지옥 천당에 오는 거지. 내가 언제 지옥 천당에 없다고 했습니까? 지금 그러면 몸은 죽어버렸다. 그럼 그 업식은 그대로 남는데 그것이 지옥밖에 더 가겠느냐? 어디 지옥 가서 정신을 한번 차려봐야 되겠네요. 아직 배부른 소리 하네요. 내가 그랬죠. 어디든지 빠지기는 쉬워도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게 하려면 한번 해보시라고. 갑자기 지용이 얘기가 왜 나왔나요? 지옥 천당이 없다? 저는 없다. 무엇이 없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엇이 있다고 한 적도 없지만 무엇이 없다고 한 적도 없어요. 이 생각의 감옥이라는 건 무시무시합니다. 사람들이
아, 천당과 지옥은 마음에 있구나 하고 우습게 여기는데, 우리가 이 마음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빠는 데가 아니고 사는데, 마음의 지옥과 천당이 그렇게 호락호락 없어지겠습니까? 없는 것도 있다고 이렇게 현실이다 하면서 거기 기억에 빠져서 사는데, 이 리얼한 기억에 빠져서 사는데, 그 마음에 빠져서 사는 한 지옥도 있고 천당에도 있죠. 뭐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라 살아서나 죽어서나 똑같습니다. 이 몸뚱아리 살아 있을 때나 죽어 있을 때나 마음은 똑같이 그 지옥 천당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경험하잖아요. 천당 갔다가 지옥 갔다가, 천당 갔다가 지옥 갔다가, 극락 갔다가 지옥 갔다가. 그죠? 극락 갔다 지옥 갔다 경험하잖아요. 경험하면서도 경험하는 줄도 모르는 우리는 바보 멍청이 같이 따로 또 천당이 있는 줄 알고, 어떤 장소가, 어느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스님, 진짜로 따로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따로 장소가 있다고. 그 아미타불의 세계도 그렇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멸리를 가면은 뭐 어쩌고 뭐 무슨 뭐 휘황찬란하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고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런 데가 있다, 그런 장소가 있다고. 장소가 있으면은 왜 장소가 있으면 뭐 가든지, 이 마음이 가는 곳이 어떻게 장소에 장소가 있겠으며, 마음을 장소에다가 가둬놓으면은 그 가둘 수 있습니까?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우리는 우리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에 빠져서 사로잡혀서 나오지를 못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에, 말도 안 되는 것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해요. 알고 보면 참 웃기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참 웃기는, 것에, 뭐, 집착이, 우리는 집착에서 나오는 게 힘들다. 야, 이거 집착이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하는데, 집착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뭐, 집착에서 나오기가 어렵다. 집착하고 있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집착 안 하고 있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고, 집착하고 있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좀 이런 인식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업중생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하면 정말 그런 것 같아서 거기에 빠지는 이런 게 우리는 매우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식이 전환이 안 돼요. 야, 집착 없애는 것은 정말 어려워.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나도 정말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집착하는 게 어려운 거지, 안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모두 다 그렇게 하면, 또 그쪽으로 이렇게 그런 영향도 많이 받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착하는 게 어려운 거지, 안 하는 게 어려운 건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집착, 맞아. 집착하는 게 어려운 거지. 원래 집착이라는 것은, 원래 청정하고 집착이라는 건 원래 없는데, 기억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지. 그리고 기억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없는 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집착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지. 기억에 집착하고 있는 게 이상한 일이죠? 그러면 생각하면 정말 그러네. 그게 이상한 일이네. 이렇게 그뭐 그렇게라도 되잖아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깨달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그 집착이 좀 옅어지잖아요.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집착이 어려운 겁니까? 집착 안 하는 게 어려운 겁니까?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없는데 있다 하고 우기는 게 어렵습니까?
뭐 없는 거는 그냥 없는 거지. 이게 어렵습니까? 이제 뭐 아까 시작할 때부터 손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보험법무님 오늘 처음 말씀하시는 건가? 보험법무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목요일 날, 일요일 날 질문 드렸었습니다. 우울해서 죽겠다고 스님한테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스님한테 숙제 받았는데요. 지금 일어나는 그 마음이 부처입니다라고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뜻이, 뭐, 그냥 그 말, 이렇게,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무슨,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잡생각 안 일으키려고, 이제 제가 뭐, 볼펜을 잡는다, 밥 먹는다, 물 먹는다, 이러고 있던 거를 계속 그냥, 지금 일어나는 그 마음이 부처입니다. 밥 먹고 싶으면 이게 부처입니다. 뭐 이렇게 물 먹고 싶으면 이게 부처입니다. 병원 가고 싶으면 이게 부처입니다. 이러고 이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맑아졌고 병원 가고 갈 적에도 병원 가는 이게 부처입니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공부를 근데 말귀를 잘못 잠깐만요. 잠깐만요. 알아듣고. 우선은 그렇게라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견성뿐입니다. 견성. 견성이라는 것은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견성인데, 우선 그것은 지금 하고 계신 것은 나름대로 하나의 노력인데요. 그 견성이 돼야 됩니다. 이 견성이 돼야 돼요. 네. 근데 계속 말씀하시겠습니까? 스님, 저 그럼 견성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견성이 되죠? 견성을 제가 어떻게 시켜드립니까? 어떻게 해야 돼, 견성이 되죠? 그 공부 시간에 네네 하고 있는 게 그건데, 다시 네. 한 번도 들은 적 없다는 듯이 어떻게 해야 견성이 되죠? 이래 하면 되겠습니까? 공부 지금 두 번째 참여하셨습니까? 네. 뭐 꾸준히 참여하면서 뭐 들어보십시오. 네. 네. 견성. 그러면, 네. 그러고 나서 제가 법문을 며칠 동안, 요한 며칠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법원장님 견성하는 그런 거 보고, 약간, 이렇게 공감이라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약간 공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번뇌가 보리다. 번뇌, 네 번, 보리, 리보 이렇게 할 적에 그거랑 그거랑 그냥 그 느낌 조금 있었습니다. 그 느낌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고 그냥 그게 부처라고 그렇게는 의미를 두지 않으면 그거랑 같다는 뜻으로 해석이라 그래야 되나? 그냥 느낌이 왔습니다. 정말 그렇던가요? 자기가 의미 네. 두지 않으니 똑같죠. 다른 일이 아무것도 없던가요? 네. 정말 그랬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우울했던, 이게 굉장히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데요. 오늘 스님들 그 법문에서 그 기억, 트라우마, 그게 저는 배고픔에 대한 트라우마가 신생아 때 있었어요. 이제 신생아 아기 때, 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상황이 이렇게 쿵 하고 떨어지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그게 우울로 오고
어떤 그러다가 또 상황에 네? 쿵 어떤 상황이 쿵 하고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바라는 대로 안 되었을 적에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바라는 대로 안 되고 상황이 안 좋아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싹 온가 동시에 이제 저는 입맛을 잃고 이렇게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게 좀 반복이 돼요. 그런데 저는 엄마 젖 먹을 때 저 꼭지 물었을 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엄마가 빈젖 그만 먹자 하는 말이 기억이 나고 엄마가 젖 꼭지에 쓴 거 발랐던 게 물론 제 상상인지는 모르는데 제가 입으로 쓴 거 이래 하고 그리고 엄마 젖 뗐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거 지금 그 법회 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명상한다고 이렇게 할 적에 여기 막 바른나른한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게 전부 마음속의 일이지 실제 일입니까? 아니지, 예, 맞죠. 그냥 제 마음속이지. 그래서 마음속에 들어앉아서 그것을 뭐 그 있지도 않은 마음속을 있다고 하면서 다시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해서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해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있지도 않은 마음이구나. 네. 그 있지도 않은 마음은 있는 게 아니구나. 사실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해결이지. 트라우마를 지워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 제 말을 안 듣고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생각에는 지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것이 있지도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속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안 들어오고 그냥 자기식으로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법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기가 이 기억 이것이 지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남이 말하는 것도 전부 지워져야 된다는 것도 들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르마리 속에서 못 나오니까. 그래서 법문 여러분들이 법문 들으실 때에 제가 그랬죠. 뭐라고 말하나? 도대체 저 스님이 뭐라고 하나? 뭘 말하려고 저러나? 거기에다가 이 안테나를 이 코드를 맞춰야 됩니다. 자고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계속 하고 있으면 자기 병이 안 고쳐집니다. 사실을 봐야죠. 사실을. 그게 지워져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지워져야 되죠. 네, 지워져야 될 뭐가 지금 한번 보십시오. 관찰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확실하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밖에 없는 건 또 뭡니까? 지금밖에도 없죠. 지금밖에라는 것도 생각이죠. 네. 네. 그런데 하물며 뭐 그 트라우마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도대체? 어디에 있냐?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은 트라우마를 해결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트라우마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뭐 어렸을 때 기억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없앤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전부 다 꿈속에서 하고 있는 생각 속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없앤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미 원래 없는데 깨닫고 보면 이미 원래 없으니 사실을 바로 깨달아라 이거죠. 사실을 한번 보십시오. 은관 법괴성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트라우마가 있는가? 좋아, 기억 속에 있다. 기억이라는 건 이런 뿔이지. 토끼뿔, 거북털과 같이. 토끼뿔과 거북털이 있습니까? 말만 있지. 그러면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말만 있지. 거북이 털하고 트라우마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꼬등어를 먹고 체한 적이 있으면 그 다음번에 꼬등어를 먹으면 병이 나요. 몸속에 세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나, 그래요? 세포가 기억도 할 줄 알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 하는 것은 자기 느낌이지. 네. 사실을 보시라는 얘기죠. 사실을. 그러니까 사실은 기억 아닙니까?
네, 사실은 기억인데 어쨌든 제가 알레르기가 그 고등어 알레르기가 있으면 고등어가 뭔지도 모르고 그거는 해도 기억 속에서 못 나오기 때문이지 사실은 기억 자기가 그 정말 그 기억으로부터 자유롭다. 그거 한다면 다시 고등어를 먹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더라도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 마음? 그러고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면 안 먹으면 되고. 그렇죠. 마음이 괴로운 게 문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신을 딱 차리고 기억인지 사실인지 보십시오. 전부 기억이지. 네. 사실에 해당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청정한 거죠. 네.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공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강선 법우님. 네, 스님. 네. 제가 이제 오랜만에 공부 점검도 좀 받고 싶고 해서 스님께 네.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네. 스님 오늘 본문에서 그 자기 생각에서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다. 그렇게 이제 본문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공부하면서 부처님의 해탈을 늘 찾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났고요. 이제 제가 그 경계가 한번 바뀌면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뿐이다 이러고 이제 계속 그러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딱 드는 생각이 일어나는 현상도 현상이 이제 그 선사들이 말하는 이것뿐이다 이것뿐이다 하는 그거라는 게 딱 와닿으면서 아, 그 참 내가 일어나는 현상이 이것뿐이다 이것도 공이다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예, 그 계속 이제 그 경계 한번 바뀌면서 아 일어나는 현상 이것뿐이네 하고 이러고 이제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이제 그래서 그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죠. 네. 밥도 먹고 잠도 잤는데 밥도 먹은 것도 없고 잠도 잔 것도 없죠. 네. 이게 어느 누구는 다릅니까? 다 이러고 살고 있지. 네. 그러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스님께 이제 오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조심스러운데요. 스님께서도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과정을 다 겪고 오셨을 텐데 딱히 공부라는 것도 이런 거 좀 조심스러운데 지금부터는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네. 무엇을 덧붙일 수 있습니까? 있는 것을 없앨지언정 없는 것을 덧붙여서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면 법우님. 네, 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뭐 크게 할 말은 없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제 상황이라도 그냥 올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손 들었습니다. 네. 저는 요즘 참 제 생에 제일 좀 편안하고 아주 그냥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스님 법문 덕분에 그 어느 날 제가 한번 콩 가슴을 올린 뒤로는 뭐 가정사에서 누가 뭐라 해도 제가 아무 반응이 나오지 않고 그냥 듣고 그냥 뭐 아무 일 없이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이게 진짜 법의 신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그냥 뭐 그렇다고 뭐 엄청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맨날 뭐 어떻게 해나 하고 그 찾던 그 습관에서 이렇게 아무 일 없이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그냥 되는 건가? 또 그런 또 제 의문이 또 그런 것도 또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들어왔습니다. 스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네. 이거는 앞으로 이 소리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가겠습니까? 이건 제대로 난 소리입니까? 제대로 안 난 소리입니까? 아, 들을 뿐이죠. 뭔가에 사로잡히면 뭔가에 집착하면 이런 것이 있다 법이 있다는 것에조차 집착하면 법과 법 아닌 것이 있지만 여여하다 항상 같다 항상 같은 일이어서 어디로 가든 항상 같은 일이고 어디로 발을 내놓든 내놓은 바가 없고 원래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로 가면 맞는 길, 어디로 가면 틀린 길 그런 건 생각 속에서 자기 판단 속에서 있는 거지 실제로는 발걸음 한 걸음도 내놓은 바가 없죠. 왜? 뭐 없지 않습니까? 예. 있다는 것은 기억뿐이지. 그죠? 예. 그런데 갈 때는 어디, 갈 곳은 어디 있겠으며 바로 가는 것은 어디 있고 틀리게 가는 것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 속의 일이지. 예, 맞습니다. 네, 실제로 간 바가 있습니까? 온 바가 있습니까? 틀리게 간 길이 있습니까? 맞게 간 길이 있습니까? 전부 생각 속의 일이지. 예. 우리가 어느 날 그냥 내가 있네? 라는 느낌이지. 언제부턴가도 모르게 그냥 내가 있었죠? 언제부터? 모르죠. 언제부터 자기가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안 나잖아요. 그냥 어느 날 그냥 내가 있고 이렇게 문득 후련히 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생멸심이라 그래요. 생멸심. 생사라는 건 태어나고 죽는다라는 것은 이 생각이 태어난 거죠. 생각에 내가 죽는다, 산다는 생각
밖에 사로잡혀 있을 때 생사가 있지.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생사라는 것이 생사심이에요. 생사심. 그러니까 전부 다 심이죠. 일체가 유심이다. 오로지 마음이다. 마음. 일체 유심. 그죠? 예. 그러니까 기억. 기억. 기억? 생각? 생각이라 할까요? 생각? 기억? 아르마리라고 할까요? 아는 것? 아르마리 다 버려라 하는 게 이런 거야 라고 알고 있는 것.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다만 이러할 뿐이다. 다만 이러할 뿐. 언제나 다만 이러할 뿐. 그러니 갈 길도 올 길도 없고 바른 길도 틀린 길도 없고 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갈 길과 올 길이 있다. 맞는 길과 틀린 길이 있다. 나와 너가 있다. 하기 때문에 다시 정법, 사법이 있고 외도가 있고 정도가 있고 그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도, 정도 하는 거지. 실제로 정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티끌 하나도 티끌 하나도 있다고 할 수가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자꾸 착각에 빠지니까 공부라는 걸 하는 거지.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길이 들여져야 되죠. 습관이. 습관 아닌 습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이제 착각에 빠져들지 않으니까. 그 집착이라는, 예. 집착이라는 것은 착각에 빠져든 거죠. 착각에.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꾸준히. 예. 이게 습관 때문에 꾸준히라고 하는 거지, 꾸준히는 또, 예. 또 어디 있습니까, 꾸준히는? 네. 아무튼, 스님 덕분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법 덕분이죠. 사실 덕분에. 제 덕분이 아니라. 사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게 참 너무 신기하고 네. 제가 어떨 땐 제 자신을 믿을 수 없이 어? 이런 또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이제 원각경에서 눈병에 비유하죠. 항상 눈병이 나서 허공에 뭐가 잔뜩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병이 나와서 허공에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이상하네. 원래 허공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 거죠. 이상하네. 눈병이 나서 뭐가 보이는 게 이상한 거지. 눈병이 없어져서 아무것도 없네.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생소하니까 이럴 수도 있나. 우리가 막 힘들게 살다가 마음이 탁 인별심이 없어지면 이래도 되나? 이럴 수 있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게 낯설으니까. 그렇죠. 낯설으니까. 그래서 낯설은데 낯이 익어지고 집착해서 살던 그 낯익은데 낯설어지는 것을 공부한다고 방편상 그렇게 말하는 거지. 실제로는 간 바도 온 바도 없습니다. 한 바도 없고 아무리 해도 한 바도 없고. 그렇죠? 그렇지만 방편상 공부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경보부님. 예, 스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지난번에 제가 스님께서 유치원생 법문을 하셔서 그때 제가 시원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고 난 뒤에 말할 수 없게 다 떨린 하고부터 제가 어떤 상황이 돼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있을 때 제가 그 얘기 속에 스며들지가 않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나고 보니까 이게 모든 게 스크린의 영화처럼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또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 시원함에 앞서 있었던 그게 그냥 이게 대상으로 바라봐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새 법문을 듣다 보니까, 그때 그 상황을 내가 보고 있네? 이렇게 이원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보고 있는 것과 대상이 있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래, 저번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때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이게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눈물이 넘어서 많이 여쭤보지도 못하고, 지난주에도 사람 시간이 남아서 못 여쭤봤는데,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하여튼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그 유언화가 생기면, 근데 그런 또 마음도 지금도 또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저보다 없어지면서. 뭔가가 조금 다른 상황은 생기거든요. 근데 확연할 겁니다. 얼굴 확연하진 않지만. 그래서 스님께 이게 빨리 여쭤봤었으면 좋았는데 자꾸, 이러다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스님 아까 말씀하신 기억으로 자꾸 지나가 버리는 것 같고, 어떤 이런 또 말씀드리기가 하여튼. 근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그 시원함에 앞서 있었던 그 상황이 그때 순간 모든 게 찰나로 있었던 건데 딱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크게 느껴지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다가 보니 어느 상황이 되니까 거기서 놀고 있는 모든 게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또 내가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바로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그런지 그게 지금 이게 보입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바로 보이는 건 어떤 건고 안 바로 보이는 건 어떤 겁니까? 어떻게 보여야 되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그 알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법문을 들으면서 뭔가 파악해서 알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야 되고 저렇게 보여야 되고 다 자기 아르마리에 놀아나고 있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여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여야 바로 보이는 건가요? 네.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여야 바로 보이는 거냐고요? 볼펜으로 보이는 게 바로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 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 저렇다 그 자기가 분간하고 자기가 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보여야 되고 저렇게 보여야 되고 아 그때는 이래 이래 했었는데 다시 또 그다음에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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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의식 속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서 실제로는 그 생각 속에서는 그러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어쩌고 있습니까? 실제로는 때 되면 밥 잡숫고 밤 되면 주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뭐가 공부인데요? 자기가 들은 자기가 법문을 듣고 나름대로 파악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이 기준에 끼워 맞추는 게 공부인가요? 그렇게 그거는 그 아마 주로 다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법문 듣고 자기가 파악해서 그 기준에 집어넣어서 판단해가면서 나 공부 제대로 하고 있다 또는 잘못하고 있다. 그것 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의 일이지. 이게 보이는 것 뿐이지. 여기에 판단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여야 제대로 보이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게 공부를 제대로 잘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건 잘못하고 있는 거다. 지금은 내가 지금 상황도 열심히 파악하면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또 이랬는데 마음이 또 이렇게 되네.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요?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또는 뭐 내가 이거 왜 이럴까요? 그거 다 자기 생각 속에서 분석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아무리 그런 생각하면서도 또 때가 돼서 배가 고프면 밥 먹지 않습니까? 때가 돼서 배가 고파서 밥 먹는 건 이외에는 전부 생각 속의 일 아닙니까? 응?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맞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 단순한 것을 머리로 공부하니까 그런 거예요. 머리로. 아마 대부분 머리로 공부하실 겁니다. 머리로 공부하면 공부 좀 하는 것 같잖아요. 그쵸? 그냥 딱 눈 뜨면은 너무 시시해. 머리로 좀 적당히 머리를 굴려야 공부 좀 하는 것 같죠? 그냥 눈 뜨고 이거 보이는 게 전부면은 너무 시시해? 너무 시시할 것 같다는 것은 생각이지 실제로 마음에 아무 일이 없으면 시시하게 느껴지지 않죠. 그 마음의 일 속에 들어앉아서 돌아다니면서 이거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 전부 다 기억이고 이랬어요 저랬어요 지금도 이렇다 저렇다 다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이거 보이는 게 전부 아닙니까? 이게 보이는 게 전부지. 별다른 공부가 어디 있나요? 근데 교수님, 그 보인 게 전부인데, 막 거기서 네. 그 봤던 게 막 다시 자꾸 오모를 하면은 제가 그 속에서 너무 선명했던 그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 뭐가 선명한데요? 지금 이거 보이는 게 선명하지 않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게 뿌옇게 보입니까? 아니 밖에 잘 보입니다. 지금 이거 보이는 일 말고 무슨 일이 더 있습니까? 전부 자기 머릿속에서 스님 이런데요 저런데요 그러고 좀 자기 생각 속에서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거 이게 보이는 게 전부지. 이 복잡한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도 아니에요. 공부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공부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지만 공부라고 말하니까 뭘 좀 어떻게 하고 내 의식을 자꾸 조작하고 이렇게 보이면 안 되고 저렇게 보이면 되고 아이고 내가 선명했다. 선명했으면 선명했다는 기억이지. 지금 이거 잘 보이면 됐지. 뭐가 부족합니까? 스님께서 법문하실 때 기억이라는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기억으로 말씀 드린다는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딱 떨리고 지금 뭔가가 지금 제가 아는 것 같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가슴 떨리고 막 지금 그래요 지금. 아니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대답을 해보세요. 네. 실제로 이거 보이는 게 네. 전부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스미 대사님. 그 나머지는 다 기억 아닙니까? 예. 또 공부를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 저렇게 해나가야 된다도 전부 생각 아닙니까? 네. 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전부 다 기억 아닙니까? 예, 기억이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도 전부 생각이죠. 지금 예, 생각이지 않습니까? 앞으로가 어디 있고 이렇게 살아왔다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도대체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있는 것도 없애야 하거늘 없는 것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그냥 공부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네. 그러니 별것 어려운 것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거 네. 이게 안 보여서 공부하는 겁니다. 기억 속에 들어 앉아 있으니 이것 말고 딴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딴 생각이 돌아가니 이래야지 저래야지 그거 그 속에 들어 앉아서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문제가 이 우리가 말이 됩니까? 기억 속에 들어 앉아서 이게 안 보인대서야 말이 되느냐? 그런데 이 생각 속의 일은 거창한 것 같고 이거 보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죠. 이게 전도 몽상입니다. 거창한 이론 속에 거창한 법문 속에 거창한 무언가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은 탁 폼 잡히고 뭐가 있는 것 같고 이거 그냥 보이는 건 너무 시시한 것 같고 폼도 없고 이게 불교 공부를 이렇게 아 뭐가 뭐 육바라밀행을 해야 되고 뭐 또 뭡니까 뭐 탐진치를 닦아야 되고 뭐가 연기사상이 어떻고 공사상이 어떻고 뭐 초기 불교는 어떻고 대승 불교는 어떻고 뭐가 오온이 공한데 뭐 어떻고 참나가 어떻고 거짓나가 또 전부 머릿속의 일 아닙니까? 그죠? 네. 실제로는 그렇다 하면서도 배고프면 또 밥 먹잖아요. 이 생각 속의 일보다는 밥 먹는 게 차라리 실제죠. 차라리. 그런데 여기에 폼 잡고 들어앉아서 이거는 참 폼 없는 공부죠. 이거 보인다. 이거는 참 폼이 없는 폼이 하나도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폼 있는 것이 진짜 같고 폼 없는 것은 시시하잖아요. 진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저 최근에 그런 말씀 들었어요. 어느 분이, 이제, 아, 스님, 제가 유튜브에서 스님 법문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 사이비 같아서 안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사이비 같아서 안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뭐가 사이비인지. 이게 지금 이렇게 보인다. 이게 사입인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를 가지고 이거 갖고 계속 이 속에서 계속 논하는 게 사입인지. 아니, 우리가 사는 게 별것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보이고 들리고 하는데 뭐 밥 먹고 뭐 움직이고 뭐 사람 좀 만나고 뭐 일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또 자고. 응? 이 일 말고 다른 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다른 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러고 살지 않았고 아마 나하고는 특별히 다른 일을 하고 사셨을 거야 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죠. 그분도 일어나서 뭐 탁발하고 잡숫고 어쩌고 배설하고 그러고 사셨을 거 아닙니까? 주무시고 뭐 별 다른 일 했냐고요. 이 생각만 다르지 생각. 실제로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진짜인 줄 알고 빠져 있느냐? 이거는 다 허상이네. 허상이라고 하니까 그럴 듯하죠. 가짜. 생각은 그냥 생각이고 있는 게 아니네. 이 말이죠. 뭐 허상이라는 게 뭐 허상은 한문이죠. 한문으로 하면 더 그럴 듯합니까? 스님 일체가 허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더 그럴 듯한가요? 그냥 생각이 진짜로 있나요? 이렇게 말하면.
좀 와닿게 우리 일상용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네. 지금 법우님이 말씀하신 모든 게 기억 속의 일이고 생각 속의 일이지 이거 네. 보이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시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늘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자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이는 게 네. 뭐가 어려우냐? 이거는 아무 어렵고 쉽고 하고도 상관없는 건데 그냥 생각 속에 빠져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공부가 되네 안 되네 뭐 어렵네 쉽네 하는 거지 그죠? 어렵다도 네. 생각이지만 쉽다도 생각이고 하도 어렵다 하니까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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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지 쉽다는 것도 생각이거든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한번 잘 보십시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침에 눈이 떠져서 내가 떴습니까? 떠졌지.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말 좀 하고 또 좀 돌아다니다가 또 들어가서 또 자네? 그거 말고 별 것 있습니까? 어디를 가나 똑같지. 그리고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모든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죠. 그래서 여여하다 항상 똑같다. 생각 속으로 들어갔을 때 즉 아르마리 속으로 들어갔을 때 차별이 있지. 아르마리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차별 없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간단하지.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간단하지. 근데 이놈 그것을 또 생각으로 헤아리고 파가려고 하니까 또 어려워지는 거지. 그래서 실제를 보는 게 정견입니다. 팔정도 할 때 정, 불교에서 말은 정정정 깨끗 바르다 또는 오늘 한 이 23분에 제 23분에 정심행선부는 이제 깨끗한 행동을 한다, 마음을 깨끗이 한다. 전부 이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봐라. 원래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원래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엇을 해도 항상 착한 행동인 겁니다. 항상. 원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다 깨끗한 마음입니다. 아, 저는 마음을 깨끗이 쓰지 못하고요. 뭐 그동안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동안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는 거 기억이지. 그동안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응관 법계성, 응당 관하라 법계성, 자기 코앞에 어떻게 증거가 어떤가, 현실이 어떤가, 무엇이 현실인가를 바로 보라 이거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똑같은 건데요. 네. 방금 스님 하신 말씀에 그 제가 불법 불이라 했는데 그 제가 두 개로 봤는 게 그게 두 개그로 보는 건가 이 생각이 또 망상을 또 했었어. 그렇게 선생님께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 보는 것과 보는 자 이게 두 개기냐 이렇게 생각을 들었어. 이게 그래서 선생님께 좀 이게 제가 그래서 제가 스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나 이해하고 있나 그 마음이 그때 너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건가 저렇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건가 라는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정신 차리면 됩니다. 네. 그리고 주 객이라는 것도 생각으로 나눠지 판단이지 판단에 의해서 주와 객이 있지. 이거는 줍니까 객입니까? 이거는 이것이 보이는 것은 줍니까 계획입니까? 주다 계획? 그게 전부지. 네. 네. 그런데 왜 보이는 그 느껴지는 느낌을 자기인 줄 알고 집착해서 그러느냐 하니까 이제 그 느껴지는 느낌, 그러니까 좀 보이고 들리고 아무튼 일어나는 마음 다 그것에 사로잡혀서 이 자유가 없으니까 그것이 정말 자기냐 하고 다시 이제 자기라는 방편을 하나 내놓은 거지. 자기와 대상이 따로 있습니까?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어디까지는 보는 놈이고 어디까지는 보이는 대상입니까? 그 느껴지는 느낌에 그러니까 네. 느낌은 대상이다. 왜 그렇게 방편을 썼느냐? 그 느낌에 사로잡혀 있으니 그것이 정말 너냐 하는 방편을 쓴 거지. 실제로 둘로 떼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느낌에 뭐 둘이라는 느낌이 있습니까? 둘이라는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느낌이나 생각에 빠진 것이지 실제로 둘입니까? 실제로는 언제나 하나뿐이지. 여러분들 느낌상의 둘입니까? 생각 속에 둘이 있지.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그 지금 보이는 게 보이는 전부인데 지금 보이고 지금 들리는 게 전부인데 기억에 사로잡혀서 법문을 듣고 파악한 기억에 사로잡히고 그러니 법문은 파악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고 지금 그 기억에서 사로잡힌 기억에서 나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전부 기억이구나 전부 생각 속 일이구나 이게 깨어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듣는 거죠. 깨어나기 위해서 어디서 깨어납니까? 생각 속에서 깨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법문을 듣고 또 파악해서 여기서 뭐 이렇고 저렇고 나는 이러고 있는데 아 그때는 확실했는데 아 뭐 또는 뭐 준가 객인가 아 이거 주가 주와 객이 둘로 나눠지면 되나 사실은 이게 전부 뭐 만약에 제가 그게 주와 객이 둘로 나눠지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그것도 한 아르마리가 생기는 거 전부 계속 아르마리만 이제 반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를 딱 보면 실제는 뭐가 두 개입니까? 어디 개가 맞고 어디가 틀린 게 있으니까 맞고 틀린 게 있다면 전부 우리가 생각 속에서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이지 실제로 맞고 틀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밥을 먹다가 체했다 그러면 체한 것은 틀린 일입니까? 밥을 급하게 먹었거나 하면 체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은 맞다고 말한다면 다 맞는 거죠. 그 원인에 따른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 뿐인데 우리가 그 판단으로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그걸 나눠 놓고 아 이랬어야 되는데 이랬다 밥을 먹다가 체했다 그럼 뭐 소화제를 먹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거를 뭐 해결하면 되는 거고 밥을 급하게 먹었는데 안 체하기를 바라죠. 무슨 신통력을 바라잖아요 우리가. 신통력을 가졌으면 밥을 급하게 먹어도 안 체하고 또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또는 막 구름 타고 다니고 뭐 그런 걸 원하는데 과대망상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조건에 따라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상한 음식 잡수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배탈이 나서. 그러면 아 그거는 아마 석가모니 부처님이 상한 음식인 줄 다 알았지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유에서 드셨을 거야. 그런 이유에서 드셨으면 그냥 배 안 아프게 신통력을 탁 뿌려요. 그런 게 무슨 뭐 부처다 이렇게 막연하게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과대망상이고 착각인 거죠. 이 유의법의 이 분별법의 세계는 인과법이죠. 이거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이것이 진실 아닙니까? 이게 뭐 어렵습니까? 그런데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수 없을까? 이런 과대망상을 하니까 종교를 엉뚱한 것으로 몰아 가는 거죠. 그 마음의 괴로움이 해결이 되는 거죠. 마음의 괴로움은 착각에서 벗어나면 마음은 괴롭지 않죠. 아, 내가 지금 돈이 없다. 그러면 돈이 없을 만한 조건을 만들었구나.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거지. 내가 열심히 종교를 믿으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게 다 과대망상인 거죠. 내가 열심히
그렇게 뭔가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이 학교에 합격하지 않을까? 그런 거. 한 만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음가짐을 바꿀 수가 있죠. 마음은 뭐 회사에 입사 시험을 치러 갔다. 그 면접을 한다. 그래도 그런 것도 마음에 따라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 면접을 잘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긴장해서 잘 못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마음가짐은 좀 마음가짐에 따라서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면접을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한 거지만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서 면접을 잘 못 봤대도 합격한다. 뭐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의법의 세계는 한 대로 돌아가죠. 한 대로 돌아가요. 반드시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 안 먹으면 배가 고픕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한 음식을 먹어도 배탈이 나지 않는 그런 신통력을 바라 깨닫고 나면 그런 특별한 깨닫는다는 것이 그런 그 이상한 경험 그런 게 아니고 깨닫는다 하는 것은 진실을 바로 터득하게 됨으로써 이 잊지도 않은 데 있다고 집착하고 있는 그런 기억에서 아르마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공부 시간에는 거기서 거기서 나오는 거를 하는 거고요. 네.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알고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심각하게 대단한 공부를 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웃기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잊지도 않은 기억이 있다고 하면서 또 거기서 나와서 그냥 막 대단한 공부를 한 것처럼 하는데 잊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하는 게 그게 기가 막힌 일이지. 거기에서 나온 게 뭐 대단한 일 아니면 하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너무나 상식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공부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한 사실을 모르고 엉뚱한 착각에서 빠져서 사니까 이런 고통이 있으니까 당연한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진리는 그냥 당연한 사실이에요. 네. 다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야보부님, 다음 소정보부님,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반야보부님,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아, 네, 스님. 네. 아, 저는 안 되지. 네, 스님. 음소거 해제했는데.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이렇게 생각이나 분별심 이런 게 이제 나올 때에 제가 어떻게 이거를 다뤄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바로 보십시오. 바로 정견. 네. 코앞을 바로 보세요. 코앞에 뭐가 보이세요? 코앞에. 자기 눈앞에 뭐가 보이느냐고요. 코가 있죠.
자기 눈앞에 뭐가 보여요? 눈앞에 지금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아, 지금 보이는 스님 보이시죠?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라는 것은 생각 아닙니까? 네네. 생각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건지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보이고 들리는 게 전부 아닙니까? 네네네. 보이고 들리는 게 전부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고 있으니 헷갈리고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런 거지.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 건지 알아서 아침에 눈이 떠졌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제가 보니까 이 조그만한 아기가 막 지가 알아서 먹더라고요. 아, 아직 한 돌도 안 된 것 같은데 그거 뭐 엄마가 먹는 법 가르쳐줘서 그렇게 먹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이 능력이 원래 주어져 있잖아요. 네. 내가 더 보태야 될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뭐 일어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보고 복잡하게 뭐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게 뭔가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이 공부를 해서 그 제 본성을 깨닫고 싶은 마음이 많으니까 어떻게 제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지 뭐 생각이라든가 분별심 나 하면서 저를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생각과 분별심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 걸 어떻게 제가 그냥 알아차리고 아 이게 생각이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건지 이게 생각이구나 라고 알아차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네. 이게 보이면 제 정신이 든 거고. 네, 볼펜이죠. 이게 지금 보이는 게 전부면 제 정신이 든 거고. 아직까지도 여기서 놀고 있으면 제 정신이 아직까지도 안 든 거고. 그럼 일상생활에서 하루 종일 제가 이렇게 어떤 식으로 그냥 보는 대로 그냥 그렇게 아, 스님 말씀은 단순하게 뭐 지금 볼펜이 보이면 볼펜 그렇게 생각이라든지 분별심을 따라간다 해야 되나 그거를 안 하는 그게 끊어진 상태가 깨달음 쪽으로 가는 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방금도 법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자기 생각이지. 그런데 네. 사람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언제 생각하지 말라고 했나요?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생각을 언제 하지 말고 살라고 했나요? 그 깨달음이라는 걸 자기 생각 속에서 추구하고 있는 거를 말씀을 드렸지. 네. 어떤 생각이 생겼다가 사라지도 자기는 여여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뭐 예를 들면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 어려움 이런 게 이렇게 생겼을 때에 제가 요즘은 이렇게 피하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침묵을 지킨다든지 피해버리면 편하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게 정말 괜찮은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괜찮고 안 괜찮고가 어디 있습니까? 피하면 피한 거고 안 피하면 안 피한 거고 그냥 그 일뿐이지. 괜찮다 안 괜찮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 속의 판단 아닙니까? 네. 그래서 피했다. 그럼 피했다는 사실밖에 없는데 괜찮다, 안 괜찮다는 자기가 붙이는 판단이죠. 그럼 뭐가 진짜 옳은 행동인지 우리가 정도인지. 피했으면 이미 피했는데 피하고 나서 무엇이 옳은 행동이지? 그거 생각하면 무슨 도움이 되며? 피하지 않는 게 옳은 행동이구나, 피하는 게 옳은 행동이구나. 그건 자기 아르마리 가지고 판단한 거지. 네. 피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되죠? 자기가 그것이 맞다 틀리다 하니까 맞고 틀린 게 생기는 거지. 피했으면 피한 것 뿐이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또 된들 피했는데 다시 돌이킬 수 있나요? 피하는 게 잘한 건가 잘못한 건가 안 피해야 되나? 이건 자기 판단 아닙니까? 살면서 네, 자기 아르마리로 판단하는 거. 그 어떤 게 하나라도 그 전부 아니 그냥 이게 보이면 보이는 건데 피한 것과 이거 보이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이렇게 보이면 되나 안 되나 하면 그때부터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아니요, 깨닫게 된다면 지혜가 생기잖아요. 제가 깨달아 보지는 못했지만도 제 생각에는 깨닫게 되면은 지혜가 생기면은 모든 게 이제 지혜롭게 하니까 모든 삶이 행복해지는, 저는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거든요. 실은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잘못하고 살아가고 뭐 바른 길이 큰 대로가 있는데도 가시밭길 속에서 그냥 가시에 찔려가면서 살아오고 지금 이때까지 살아왔는 게 그런 삶인데 이제 깨닫게 되면은 지혜를 증득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지혜인가요? 네? 무엇이 지혜죠? 지혜가 뭐죠? 지혜라는 거는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바르게 하는 게 지혜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했다. 응? 그건 지혜가 아니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있는 이상 자유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없어야 자유가 오지. 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건 망구 내 생각이었구나. 그냥 다만 보일 뿐이었구나. 이게 지혜지. 걸림이 없는 게 지혜가 아닐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걸림이 왜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아니요. 게 지혜야. 이렇게 안 하는 거는 지혜가 아니야. 하니까 걸림이 생기지. 다만 보일 뿐이고 다만 피했을 뿐이다. 그러면은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피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피하는 거는 잘못된 거야. 안 피하는 게 안 피해야 돼. 이런 게 있으면 안 피하는 게 지혜로운 거야. 그러니까 지혜와 지혜 아닌 게 있다면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내가 지혜롭게 했다? 지혜롭게 하지 않았다? 항상 여기에 걸릴 거 아닙니까? 지혜가 뭔데요? 아, 이 내가 지혜롭게 했다, 지혜롭게 하지 않았다 라는 이 선이 망고 내 생각이었구나. 이게 지혜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걸릴 것이 없어지잖아요. 어떻게 해도 지혜다 지혜 아니다가 없으니 걸릴 것이 없죠. 그게 지혜죠. 그것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사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이런 게 집착이야. 네. 이렇게 해야 집착 아닌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집착인 거야. 라고 하면은 집착을 안 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 이상 자유가 네. 없죠. 집착 안 하려고 애쓰면 자유가 없죠.
집착하면 안 되고 집착 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집착 안 해야 돼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 괴롭죠? 네. 자기 기준이 없으면 어떤 게 이런 게 집착이야 저런 게 집착 아닌 거야 이런 거는 지혜가 아니고 저런 게 지혜야 라고 하는 것 자기가 이런 게 지혜야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네. 뭐 지혜롭게 마음에 걸림없이 산다 한번 보십시오 본인이 그러셨죠? 마음에 걸림없이 지혜롭게 산다 어떻게 해야 마음에 걸릴 게 없습니까? 어떻게 해도 네, 말씀하십시오. 깨닫게 되면은, 네. 이렇게 제 생각에는, 제가 제 견성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게 모든 게 이제 다 되는 걸로. 견성이 뭔가요? 견성이. 네. 그 견성이 네. 뭐냐, 이거 견성. 자기의 본성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 본성은 뭔가요? 본성은 그렇게.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그 나. 그럼 그 나가 지금 그 네. 나가 그 지금 나를 제가 볼 수가 없잖아. 제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제가 그거를 볼 수가 없으니 제 눈이 눈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쪽으로 갈 수 있는가 그게 제가 제일 궁금. 네? 어느 쪽으로? 그렇게 견성을 할 수 있는 깨닫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게 제가 궁금. 그러면 깨닫는 쪽, 견성 쪽이 자기가 지금 따로 있죠? 네네. 그러면. 내가 깨닫는 쪽이 깨닫지 못한 쪽이 따로 있고 깨달은 쪽이 따로 있다면 자유가 있겠습니까? 없죠. 지금은 제가 뭐 깨달았으니까 네 그렇죠. 아니 자기 생각 속에서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깨닫는 네네. 쪽과 못 깨닫는 쪽이 있다면 자유가 있겠습니까? 없죠. 자유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해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깨닫는 쪽과 깨닫지 않는 쪽이 있다 해서 그러면 자기는 지금 깨달은 쪽에 있습니까? 안 깨달은 쪽에 있습니까? 안 깨달은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안 깨달은 쪽에 있다. 그러면 깨달은 쪽으로 간다. 그럼 자기가 달라집니까? 네. 아, 저는 같겠죠. 그럼 뭐가 달라지나요? 자기는 같고? 제 생각이네요. 모든 게 다 저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게 자기가 관찰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게 깨달음이라는 것도 지금 전부 아르마리 아닙니까? 자기가 판단한 것. 네. 법문 들으면서 이쪽과 저쪽을 나눴죠. 깨달음과 깨달음 아닌 것. 네. 깨닫는다 하는 것도 하나의 현상이죠. 네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자기가 달라집니까? 제가 알 수가 없죠. 네? 그게 무슨 말이죠? 알 수가 없다는 게? 아니, 어떤 현상이 제가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거는 지금 자기 생각 속에서 내가 깨닫지
지금 제가 법우님께 법우님이 지금 깨달았습니까를 묻는 게 아니라 제가 묻는 것만 대답을 하셔야죠. 자기 생각 속에서 제 말은 안 듣고 있으면 안 되죠. 제 말을 듣고 있다면 제가 묻는 물음에만 답이 나오겠죠. 깨달음은 하나의 현상이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자기가 달라진단 말입니까? 깨달음이라는 현상이 벌어지면 자기가 변합니까? 그 자기가 변할 수 있습니까?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온갖 변화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변할 수는 없어. 자기는 네, 변하지 변할 않았는데 네, 변할 수 없습니까? 네네. 네. 그런데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현상이 있었을 때 자기가 변합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변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현상만 변했지. 네네네. 네, 네. 그럼 깨달음이라는 현상이 있으면 자기가 변하겠습니까? 자기라는 건 찾아낼 수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변화할 네, 수가 있습니까? 네. 네. 그 망구 자기 생각이지. 깨달음이 내가 변할 거다. 도대체 깨달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 아무것도 변할 게 없는, 찾아낼 수도 없는데 있다고 할 수도 없는, 딱 있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있다라고 네. 못 박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변화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자기가 법문 들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파악한 게 아, 깨달음은 내가 변하나 보다. 그래서 지혜로워지나 네. 보다. 지혜가 네. 뭐냐? 아, 내가 변할 게 없네. 그 어떤 일이서도 내가 변할 게 없네. 아무 일이서도 있는 게 아니네. 여기 이 사실에 밝아지는 거지. 네. 피하면 안 되고 지혜로우면 네. 피하지 않는다 하는 거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지. 그 기준이 없으면 피하면 어떻고 안 피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걸릴 게 하나도 없지. 지혜라고 한다면 이게 지혜 아닙니까? 피하든 안 피하든 나는 똑같구나. 햄바가 없구나. 네. 피했어도 나는 맞아. 피한 바가 없고 안 피했어도 안 피한 바도 없잖아요. 네. 콩밥을 먹었으면 콩밥이 납니까? 보리밥을 먹었으면 보리밥이 납니까? 그냥 콩밥 먹은 거고 보리밥 먹은 거지. 나 콩밥 먹으면 안 되는데 보리밥 먹어야 지혜인데 그러고 있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요? 이런 이렇게 피했으면 지혜가 아니고 안 피해야 지혜인데 하는 것은 그거는 망고 자기 기준이지. 그럼 자기 그런 기준이 없다면 피했으면 어떻고 안 피했으면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 네. 건데 거기 자기가 변했냐 이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달라질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나 저렇게 해서나 그죠? 네. 자기가 네. 달라질 게 없는데 깨달음이라는 현상은 자기를 변화시키겠습니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 찾아낼 수도 없는 이 자기를? 그러니까 많이 뭐 한번 한번 느꼈다, 뭐 견성했다 이런 말들을 하니까 그게 도대체 뭔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 자기가 한번 봤다. 자기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자기가 지금 자기가 관찰해 보십시오.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라는 것은 네. 찾아낼 수도 없는데 어떤 현상이 있다고 뭐 찾아내었던 봤든 깨달았든 그 모든 것은 일어나는 현상이지 어떤 현상을 겪더라도 자기가 달라지느냐고요.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자기가 아무것도 네. 없는데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그런 것은 특별한 것이라 그렇게 되면 또 달라지겠지라는 자기 추측이지. 네.
이 자기라는 것은 사실 이름을 자기라고 붙였지만 없는 게 자기입니다. 없어. 없잖아요. 없는데 뭐 물으니까 대답도 하고 하네. 뭐 이런 거지. 물으니까 대답도 하고 밥도 먹고 막 하네. 그냥 뭐 그냥 그런 거지. 거기다가 우리가 생각을 붙여가지고 판단을, 생각이랑 판단이죠. 계속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판단을 붙여가지고 이렇네 저렇네 하고 있는데 실제와는 전혀 상관없죠.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일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밝아지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근데 깨달음이라는 현상이 따로 있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지혜라는 게 따로 있고, 그러면은 이러이러할 때 무슨 싫은 일이, 불편한 일이 닥쳤을 때 피하지 않고 그런 게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어야 지혜로운 거다. 이거 다 자기 생각 속에 자기가 기준을 정해놓은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막 깨달으면은 그렇게 살리라라고. 네네. 네, 이제 웃음이 나오니까. 지나갔다. 피했다. 피한 사실도 없는데 피했다는 생각에 집착해가지고 아 그럴 때 안 피해야 지혜야라고 자기 생각에 있는 거죠. 네네. 네. 지혜라는 것은 밝게 보는 것, 즉 제대로 보는 것. 있는 그대로 네. 정견. 보니 아무것도 없는 일이었네. 이게 지혜 아닙니까? 지혜. 아무것도 없는 일이었는데 네.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나도 이거는 변할 수가 없네. 깨달음 아니라 깨달음 할아버지가 찾아와도 이건 뭐 변할 수가 없네. 이게 뭐 아무것도 없는 건데 이게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 깨달음이라는 내가 갖고 있는 그거. 그 말에 네 그거에 뭔가 또 다른 이렇게 다른 일이 벌어져야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지혜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지혜로구나. 지혜로운 행동이 따로 있구나. 지혜라는 것은 밝아지는 게 지혜예요. 그러면 걸릴 게 없죠. 그러면 피했어도 네. 마음이 걸리지 않아요. 그죠? 네. 안 피했어도 걸리지 않고 피했어도 걸리지 않아요. 그게 걸림없는 겁니다. 그게 걸림없는 거. 안 피했어도 걸림없고 피했어도 걸림없는 이게 걸림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지혜 아닙니까? 네. 네, 스님.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정 법우님, 마지막으로 소정 법우님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앞에 분들이 다 이렇게 제가 궁금한 점을 다 질문해 주셔가지고 별 그거는 없는데 제가 생각 속에서 요즘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요. 그냥 생각으로는 선생님과 이렇게 법문 듣고 하면 알 것 같고 이러는데 어느 경계에 이렇게 탁 부딪히면 항상 내 습이 올라와가지고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뭐가 안 되는데요? 어느 말이나 어느 뭐 사건을 보면 바로 내 없이 올라와가지고 화가 난다든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머리로는 스님 법문 들어가지고 아 이건 내 생각이야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거하고는 정반대로 확 올라오는데 근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아니 생각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발자국도 생각이 공부하면서 이게 앞으로 안 나가는 것 같아서 선생님께 어디로 여쭤봅니다. 나가고 싶은데요? 아니 좀 현명하게 살고 싶은 괴롭지 않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어떤 게 현명한 건데요?
어떤 말을 들어도 괴롭지 않고 이게 지혜롭게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러면은 그런... 어떤 말을 들어도 괴롭지 않고 싶다. 그러면은 네. 지금은 괴롭다 이건데 왜 괴롭죠? 왜 괴로울까요? 왜 괴로우신가요? 왜 괴로운 것 같으세요? 그게 어떤 말이라든가 어떤 사건이 생기면 내 업식이 확 휩쓸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업식이 휩쓸린다 하는 건 자기 판단이잖아, 그죠?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괴롭다 친다면은 지금 왜 네. 괴로운지 사실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업식에 휘둘린다 이거는 자기 생각이고 아르마리고 판단이죠. 실제로 네.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왜 괴롭죠? 마음이 괴로울 때? 내 생각으로 보니까 그렇겠죠? 그렇겠죠 하지 마시고 실제로 보십시오. 야무지게 정말 자기가 관찰한 바를 말씀을 해보세요. 지금 마음이 괴롭다. 그럼 마음이 왜 괴로울까요? 내 생각으로 봐서 그럴 것 같습니다. 내 생각으로 봐서가 무슨 뜻이죠?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저건 옳은 거야, 안 옳은 거야, 저 말은 뭐 나쁜 거야 이렇게 제 판단으로 이렇게 했어 그런 거 같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괴로울까요? 그 생각이 안 올라. 스님, 생각이 자꾸 내 업식대로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그거 올라오는 거를 어떻게 막습니까? 하늘에 내리는 비가 내려서 나는 괴롭습니다 하면 그 비가 깨달아서 뭐 공부가 되면은 비가 안 내립니까? 저는 제가 아까 생각으로 내가 공부하고 있다 했는데 생각으로는 스님하고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아, 그래. 생각이야. 이렇게 그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 아, 그래. 생각이야라고 한 아, 그래. 생각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지나가면 힘이 없어요. 자기가 정말 그것이 자기 것이 돼 체득이 돼야지. 확실하게 확인이 딱 되어 버려야지 자기 것으로. 네, 그거 제 거로 만들고 싶은데. 한번 보십시오. 자기 생각 속에서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저 스님이 지금 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기 생각 속에서 이게 업식이 올라와서 괴롭다 하는 그 생각이 지금 빠져 있는데 저 스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묻는 말에만 대답해보세요. 마음이 왜 괴롭죠?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뭐 업식이 올라와서 괴롭다 그러셨는데 업식이 올라온다 칩시다. 그러면 올라오는 업식을 자기가 어떻게 막을 건데요? 올라오는 이 업식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니까 괴로운 거지. 그럼 업식은 올라오라고 있는 건데 하늘에 비가 내린다. 그럼 비는 내리라고 있는 건데 저 비가 안 내렸으면 좋겠다 하면 괴롭죠? 네. 그러면은 업식은 올라오라고 있는 건데 그거 안 올라오면 그게 업식입니까? 그러면 올라오도록 놔둬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 업식이 그 무슨 잘못이 있나요? 조건화된 대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때가 되어서 구름이 모이니 비가 내리는 게 무슨 잘못이 있나요? 아, 비가 내리는 게 싫어하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지.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아, 네, 스님. 제가 제 마음대로 하려니까 괴로웠네요.
그게 싫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니, 업식은 올라와야 업식이지. 안 올라오면 그게 업식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뭐 속이 뒤집어지는 마음도 나오고, 화나는 마음도 나오고, 불안한 마음도 나오고. 뭐 그렇게 조건화 되어서 나오겠죠? 그 조건이 되어, 네. 나올 조건이 되니까 나오겠죠? 네. 그럼 그 조건이 아무리 올라와도 제가 싫어하는 마음만 없으면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항상 자기가 관찰을 하셔야죠. 그러면은, 아니, 말로 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 업식이 올라온다, 올라온다 하는데, 올라오라고 있는 게 업식 아닙니까? 안 올라오면 그게 업식입니까? 응?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러네요.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여름에 날씨가 더워. 그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야 지혜냐고. 여름에 안 더워야 지혜고, 비가 안 오고, 먹구름이 안 끼이고, 천둥 번개가 안 쳐야 지혜냐고요. 예를 들어, 번개에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 그럼 번개에 맞았는데도 안 죽어야 지혜냐고.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세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지혜인 줄 아는데, 밝게 보는 게 지혜죠. 제대로 보는 게, 밝게 보는 게. 아, 천둥에 맞으면 죽는 거구나. 이게 지혜 아닙니까? 업식은 원래 올라오는 거지. 그게 무슨 문제가 있나? 업식을 붙들고 시비를 하면서 난 이런 거 싫어. 지혜가 따로 있어. 여기저기서 뭐 들은, 어디서 암튼 간에 들은 풍어를 가지고, 들은 법문을 가지고. 아, 지혜라는 건 따로 있어. 어떤 게 지혜냐? 자기 마음대로 되면은 다 그게 지혜인 줄 알아요.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다. 왜 자유롭지 못하냐? 응?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다. 는 게 있으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지. 응? 누구나가 남들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다 하니까 자기들도 다 따라서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데, 마음은 자유롭고 자유롭지 않고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소리지. 참 고상하고 그럴듯하게 마음이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이러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아, 네. 제가 시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님 말씀 들으니까.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돈은 확연하다. 왜? 그냥 이게 다 도니까. 일어나는 업식이 도지. 일어나는 업식 빼고 따로 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번개 칠 때 번개가 도고, 천둥 칠 때 천둥이 도고, 응? 먹구름 꼈을 때 먹구름이 도고, 해가 났을 때 해가 도지. 해가 나야 도고 지혜로운 거고, 먹구름 낀 거는 지혜가 아니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나는 지혜가 없다. 난 뭐 지혜롭게 살고 싶다. 벗어나서 지혜롭게 살고. 벗어난다는 게 뭔데? 뭘 벗어나요?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그럼 스님, 이게 번뇌가 벌이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건가요? 아니, 한번 보십시오. 번뇌가 일어나든 보리가 일어나든, 일어나든 자기의 변화가 있나요? 나 이게 변하나요? 번뇌다, 보리다 하는 망구 생각이지. 아닙니다. 제가 시비하지 않으면 아무 일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뭐 어디 지혜가 따로 있습니까? 이게 지혜지. 아, 아무 일 없구나. 내가 생각에 사로잡혔었구나. 망구 내 생각이고 망구 내 판단이었구나. 전부 생각일 뿐이구나. 이게 지혜지. 이게 밝게 보는 거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해드린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스님, 계속 가슴 좀 답답했는데, 시원합니다. 그놈의 가슴은 답답했다가, 시원했다가,
금세 시원해졌다가 뭐 답답함이 원래 있다면 그렇게 갑자기 시원해질 수가 없겠죠, 그죠? 내 생각으로 인한 답답함이었죠. 전부 생각으로 그물을 쳐놓고 그 속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전부 자기 아르마리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이것 때문에, 그게, 그것의 그물이지. 망구, 뭐, 누가 뭐라 합니까? 세상은 조용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 시끄러운 거지. 지금 깬 지금은 온상이 냄새를 잊어버리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더 질문자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득 이렇게 현실 속에서 관찰해보면, 사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사실이지만, 뭐, 하루 종일 생각 속에서 잘 빠져서 사니까, 뭐, 그렇다 치고, 사실이 보일 때가 있죠. 이거 보이는 게 사실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사실이 보이는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을 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사실이 보이고 있어요. 항상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근데 이 생각 속으로 막 이렇게 빠져들어가니까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 이게 이 속으로 들어가듯이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가니까 그렇지. 그래서 금세 빠져있다가 금세 나오기도 하고 뭐 잘하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나왔다는 것은 있지도 않은 것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오늘은 질문하실 분이 그렇게 이전보다는 조금 적어졌네요. 다들 이제 공부가 잘 되어 가시고 있는 건지, 괜히 입 댔다가 한 소리 들을까봐 조용히 입 다물고 있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마치겠습니다. 네. 네, 스님 본문 감사합니다. 잠시 마음 멈춤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생각에 느껴지는 것에 안 빠져들면 이게 전부 아닙니까? 그래도 할 일은 다 하죠. 할 일 다 해집니다. 자기가 빠져들어가지 않아도 생각할 것 하고 뭐 다 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빠져 들어가야 일이 잘 돌아가는지, 안 빠져 들어가니 일은 더 잘 돌아가는지. 그것으로 21년 12월 16일 목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